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예요. 인천공항서 얼굴에 스프레이 칙 1억 돈가방 들고 도주한 중국인이라는 기사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수법을 잘 볼 수 없는데 인천공항에서 돈가방을 뺏어서 도망쳤다는 수법은 우리 한국인 수법이 아니죠.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사업가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9만 달러 약 1억 2,300만 원을 든 돈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인의 사업가의 돈을 빼앗은 사람도 중국인이었어요. 두 사람이 중국에서 같이 다음날 뒤따라와서 이 짓을 했네요. 인천공항경찰단은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공범인 또 다른 중국인 남성 30대는 중국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10분경에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앞에서 공범과 함께 40대 중국인 무역업자 B씨의 돈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B씨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미화 9만 달러가 든 돈가방을 챙겨 공항 철도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중에 공범은 당일 낮 12시경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로 출국했습니다. 중국 상하이로 바로 한놈 공범이 출국해버렸네요. A씨는 혼자 한국에 남아 대전과 충남, 공주 등지를 돌아다니면서다가 범행 닷새 만에 전날 25일 오후 5시 50분경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A씨를 도피를 도운 조력자 50대 중국인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또 이제 A씨 이 사람을 또 한 사람은 중국으로 도망쳐버렸고 이제 이 사람을 도운 또 중국인이 다 중국인들이 결의 한 사람이 B씨라는 중국인의 돈을 두 사람의 중국인이 훔쳤고 또 한 사람의 중국인 조력자로서 그 사람 도왔네요. 전부 이게 중국인 범죄네요. 전체가 다. 화장품 사업자인 피해자 B씨는 지난 17일 입국했으며 물품 구입을 위해서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와 공범은 B씨가 입국한 다음 날인 18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해 범행 전날 오후에 인천국제공항 1층부터 사전 답사를 한걸 조사됐습니다. 치밀하네요.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발과 갈아입을 옷,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가발까지 뒤쫓는 걸 따돌기 위해서 옷도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나 보죠. A씨는 경찰에 붙잡혔을 때 4만 달러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5만 달러는 환전을 한 뒤 중국으로 간 공범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이날 내로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런 수법은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는 중국인들이 중국인을 갈취한 조직 범죄인데 너무 무식한 범행 현장에서 색다른 범죄 수법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중국인의 보이스피싱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범죄들이 다 우리 한국인들이 중간에 이제 중간책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본래 이런 범죄는 다 중국인들이 한국인 나이든 노인들을 노리거나 젊은 사람도 많이 걸려들죠. 이런 범죄가 왜 중국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게 있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현금을 소지한 중국인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중국에서 뒤쫓아왔다는 데서 사전에 모든 걸 꿰뚫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중국스러운 범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범죄는 안 일어나죠. 벤치에다가 돈가방을 둬도 갔다가 경찰에 갖다 주고 그러는 CCTV라든지 모든 게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범죄를 했다는 게 참 의문스럽네요. 참
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 인천공항서 얼굴에 스프레이를 칙 하고 뿌린 다음에 이륙 돈가방을 들고 도주한 중국인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